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인텔 이보 플랫폼의 노트북들은 다중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최상의 무선 인터넷 품질을 제공하는 와이파이 6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무선 공유기 넷게어 RAX120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세련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살펴보면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 속도는 6000Mbps입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주요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12스트림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8개의 안테나가 좌우 날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빠른 2.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넷게어 RAX120의 유용한 부분 중 하나는 멀티 기그 인터넷과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포트를 하나로 묶어서 최대 2GBps의 속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넷게어에서는 나이트호크라는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설정 방법도 제공합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구성품과 스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개의 USB 3.0 포트를 이용해서 간이 NAS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게어 RAX120의 구조를 확인해보면 LED를 온오프할 수 있는 별도의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멀티기가 포트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어댑터의 크기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19V 3.16A로 일반적인 유무선 공유기와 비교하면 고성능 제품이라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한 스타일의 이더넷 케이블도 하나 제공됩니다. 컴퓨터와 넷게어 RAX120을 연결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게어 RAX120은 흡사 우주선을 닮은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넷게어의 나이트호크 라인업에 소속된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상단을 살펴보면 위쪽에는 각종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가 배치되어 있고 고성능 제품이라서 내부에 쿨링팬도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WPS와 와이파이 온오프 버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설치 장소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벽에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살펴보면 세련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메쉬 구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4개의 기가비트 유선랜과 인터넷 그리고 멀티기그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개의 USB 3.0 포트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넷게어 RAX120은 나이트호크 앱을 통해서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넷게어 RAX120에 접속한 후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접속하지 않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과 키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암기하기 쉬운 내용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 암호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어드민으로 고정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서 가능하면 어렵게 세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초기 설정 과정이 완료되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안정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호크 앱을 살펴보면 장치 관리자나 인터넷 속도, 그리고 와이파이 분석 등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살펴보면 넷게어 RAX120에 접속해 있는 장치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무선 정보까지 표시되고 일시 중지나 다시 시작과 같은 기능도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분석 기능을 살펴보면 현재 접속된 공유기의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자신의 사무실이나 가정의 음영 공간을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에서는 2.4GHz나 5GHz 주파수 대역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스마트 커넥트 기능을 활성화하면 하나의 네트워크 이름으로 통합해서 주파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라우터 로그인.net이라는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메뉴에서는 현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메뉴에서는 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대 쪽에 연결되는 기기도 해당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선 메뉴에서는 지역이나 2.4GHz와 5GHz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5GHz 대역의 채널을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결된 장치 메뉴를 살펴보면 현재 넷게어 RAX120에 접속해 있는 장치들의 유형과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제어 기능과 연동해서 장치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레디쉐어 메뉴에서는 넷게어 RAX120에 연결된 외장 하드를 NAS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급 메뉴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HTTP 그리고 FTP와 같은 접속 방법을 제공합니다. 게스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카페 등에서 넷게어 RAX120을 활용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기능입니다.
고급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VPN 클라이언트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포트 포워딩이나 유동 DNS, 그리고 이더넷 포트 애그리게이션 등의 다양한 추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게어 RAX120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KT 기가 인터넷 500메가의 속도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의 종류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게어 RAX120에는 두 개의 USB 3.0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나 SSD를 장착해서 간이 NAS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제품과 비교하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간단한 데이터 공유 용도로는 충분한 편입니다. 간이 NA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인해보면 읽고 쓰기 속도가 112에서 113MB per second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NAS와 같은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넷게어 RAX120의 유선 인터넷 속도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 인터넷 그리고 NAS의 속도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넷게어 RAX120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된 편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USB 3.0 포트에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NAS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판왕 수준의 와이파이 6 무선 공유를 찾는 분들에게 넷게어 RAX120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